불법전전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인가요? 토요일인데 12월 14일. 네, 조금 빨라 보이네요. 12월 14일 07시 39분경. 어? 으이쿠! 호호. 조금 빨라 보인다 싶더니 사고로 이어졌네요. 사고는 어떤 내용이죠? 아파트 나가는 중이죠? 저처럼 나가다가 오른쪽에서 나는 직진이고요. 상대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 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출근돼요. 아,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요. 여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 참. 여기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저 차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저 차를 피하면서 블박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죠. 여기서 상대차 나오는 걸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블박차도 좀 빨랐지만 상대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직진차 우선인데요. 우회전하는 차도 그냥 거침없이 나왔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운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특이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투싼 차주분이 이거 50도 50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일이 있다고 하니 투싼 차주분도 자기도 일이 있다. 어떻게 합의할 건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럽시다. 각자 일들 보러 갔대요. 그날은 시간이 안 돼요. 다음날 오후 2시에 2시 넘어서 투싼 차주분이 누구의 잘못을 떠나 사고 났으니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사고 현장으로 와서는 당신이 중앙선 넘어갔네. 차선 이탈했네. 그러니까 당신 100% 잘못이야.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 붙으니까 수리비 100만 원 이하면은 그냥 당신이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범퍼 수리비 현금 30만 원 나한테 줘. 그리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며칠 후 문자가 와서요. 이틀 후에 14일날 사고 난 16일날 문자가 와서 왜 사고 낸 당사자가 빨리 처리 안 해주냐. 고발 조치하겠다. 고발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죠. 바로 전화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마 문자가 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보험 처리를 하든 범퍼 값을 주든 현금으로 주든 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들이 우리 아들이 파출소에 근무하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난리 치는 걸 아예 같은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렸어. 말렸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 안 해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뭐 보험으로 처리하든지 현금 30만 원 주든지 빨리 했어야지. 왜 이렇게 시간 끄느냐. 우리 아들이 파출소 근무하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난리 치는 것 같아. 내가 말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100%제 잘못입니까? 21일 전까지 입금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이 5월 20, 아니, 12월 26일인데요. 그럼 벌써 입금하셨나요? 100%제 잘못이면 범퍼값 30만 원 드는 게 맞는데요. 아, 이게 백병 아닌 것 같은데요. 만일 제가 100% 잘못이 아니라면 제가 앞에 사고 한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예요. 이거 보험 처리하면 그럼 30만 원 주는 게더쌀것 같은데. 왜냐면 두 번이면은 할증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보험 할증 문제는요, 그건 제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우리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대로 주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돈을 보험사에 입금하면은 보험 처리 안 됐던 걸로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보험금 환입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돈만 다시 집어넣으면은 보험 처리 안 했던 건 되는데, 그건 보험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안 다쳤으면은 단순 물적 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만 작성하고 내사 종결합니다. 벌점 범칙금 없어요. 사람 다쳤으면은 벌점 범칙금이 있죠.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가해 차량한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는데 근데 여기는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저 앞에. 차단기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 이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설령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된다 하더라도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네. 상대차 원래 직진인데 우회전이면은 그차 피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중앙선 넘어간 거는 상대차 70% 정도로 보이는데 블박차가 좀 빨랐어요.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60대, 40대일 수 있습니다. 상대차, 이번 사고는요, 블박차 가해 차량이 아니고요. 저 우회전을 저렇게 나오면 됩니까? 우회전한 차가 저기서 멈춰서 직진해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같이 나오잖아요. 차이가 조금 더 먼저 나온다? 조금 더 먼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조금 더 먼저 터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직진한 차 있으면 직진해서 양보해야 돼요. 이 차가 60, 최소한 60에서 70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고발이 아니라 경찰에 접수하겠다는 거죠. 네. 잘 몰라서, 네. 과실을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상대편. 그리고 만약에 그 아드님이 파출소 근무가 아니라 교통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은, 아유, 아버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할 텐데.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